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LNF고요. 오늘 주가는 1.2% 은봉이지만 은봉다운 느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죠. 오늘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제 특히나 이제 코스닥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조정 한번 나오겠거니 하고 시작한 날이었고, 또 이번 주 일정이 굉장히 좀 빡빡하죠. 이벤트들이 큰게 연달아서 있기 때문에 FMC, CPI,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래서, 일정이 주는 뭐 그런 경계심으로 충분히, 이번 주에 조정 뭐한 번, 두번 정도는 무난하게 나와주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흐름이었죠. 이런 것들을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은 심리적인 차이가 좀 크거든요. 이 LNF 오늘, 어쨌든 장중의 움직임을 보면은 16만원 지켜줬고요. 위쪽으로 16만 5천원 트라이 한 거죠. 네, 16만 5,600원. 그리고, 종가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결국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인 여행 중에 이 가격 중에 하나가 이제 종가로 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상단 쪽에다가 16만 원또 위에다가 그냥 가격을 막아놓고 포지션을 지켜놨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이 단기 추세를 엄청 강하게 꺾은 것도 아니고, 또그 다음에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은봉이 나서 16만 원이 아래 꼬리 영역에다가 캔들을 만든다라고 해도 차트 흐름은 나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 기관에 둘다 이제 빨간불, 이런 것들. 연기금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가격 라인을 좀잘 막아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 꼬리, 윗 꼬리가 달리고 몸통이 작은 캔들이 나올 때 나오는, 딸려 나오는 이런 매도는 그렇게 막 대세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누군가는 끌어올리고 누군가는 팔고 그냥 그런 심리들이 약간 좀 얽히고 얽혔다. 그 정도로만 보면 되고요. 만약에 오늘 은봉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다, 그러면은 연기금 매도가 좀 치명적으로 작용을 했다. 오후장에 연기금 매도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은봉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개파락 나오고. 근데 그런 식의 매도세는 아니었다.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무난한 아래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반등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고체 같은 애들은 오늘 뭐 양봉을 좀 강하게 보여주기도 했는데, 양극재나 2차전지 종목들은 다 본인들의 추세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형태에서 조정의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거. 이러면 이제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좀 쉬운 구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좀 편하게 볼수 있는 영역대로 대부분의 2차 종목들이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응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뭐 시장이야 지금 좋으니까 무료 종목 신청 많이 하셔가지고 매매는 열심히 쭉 그대로 하시면 되고, 요 LNF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뭐 18만 원에 샀는데 이거를 그냥 기다린다? 지금은 기다리는 거랑 그다음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랑 같이 해야 돼요. 지수 반등 다 나왔는데 나는 본전에서 끝. 시장 꺾이고. 그것만큼 또 투자의 관점에서 안 좋은 대응이 없거든요. 결국 내가 몇몇 종목은 내 매수가까지 오는 거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올라오는 동안 다른 종목들 신규 매수 계속해가지고 이 올라올 때 수익은 챙겨야죠. 그래야 내가 내 본전에 왔을 때 이걸 탈출을 해도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그뭐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가져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또, 아, 탈출했다. 이제 신규 매수 적극적으로 해야지. 시장 꺾이고 또 물리고 또 다음 고점, 내 전고점 그 물린 종목, 내 가격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지수가 올라갈 때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거든요. 기다리는 거 말고는. 지금은, 뭐꼭 저희 종목뿐만이 아니라 그냥 주도 종목, 주도 업종, 이런 데서 특히나 이제 대형주 위주로 그런 애들은 조정을 좀줄때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지수가 주는 불리함은 딱히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선물 옵션 만기일이 마지막 일정이기 때문에 그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조금 더 시장이 가볍게 움직일 확률이 좀더 높지 않을까. 오늘 뭐 키움 쪽에 매수가 그렇게 강하게 유입이 된 것도 아니었고, 또 결과적으로 외국인 기관 둘다 빨간불로 찍혔기 때문에 금투 매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래서 기관 쪽은 약간의 좀 매도 영향이 미쳤다. 다만 외국인들이 지금 4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찍어주고 있고, 2차전지가 막 무너지는 그런 느낌도 아직까지는 없죠. 네, 그냥 일정에 대한 부담감, 경계심,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부는 뭐 차익실현 나오고, 일부는 또 저점 매수. 왜냐면 지수가 아직까지는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지수가
그 지수의 위치가 주는 부담감은 아직까지도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관점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요. 제가 요 구간이 마지막 저항 구간이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죠. 17만원대, 16만원대, 요 후반, 요 영역으로만 종가를 끌어올려 놓으면은 이때부터는 우리는 요 윗꼬리 캔들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요 가격, 앞에 만들어진 요큰 캔들들을 기준으로 목표가를 설정해가지고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거,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때랑 거의 동일한 관점으로, 오늘까지는 좀 보시면, 내일까지는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